주은이는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누가 더 좋아? 저는 고양이요. 우리 아들은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 왜 주은이는 고양이를 더 좋아할까? 오늘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저 7살 된 주은이의 아빠 강형욱입니다. 아직 어려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안 막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고양이 이렇게 보면 혼자 무슨 홀린 것처럼 자기가 뭐 가요. 아주 꼬맹이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주 꼬맹이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지할 때부터 고양이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휴, 왜 생소해서 그런가? 우리 집에서 안 키우니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그 어떤 그냥 로망, 자녀가 이게 저 이어서 한다라는 어떤 로망 같은 게 조금 좀 있었죠. 아빠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은이가 강아지 훈련사를 좀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이 안 돼도 됩니다. 상관은 없지만 주은이한테 그런 의지가 있는지. 주은아 안녕?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 친구들 소개해줄래? 강아지만 원래 8마리였는데 3마리 죽었어요. 그래서 5마리 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야? 한 명 이름이 바루거든요. 엎드려. 엎드렸다. 발가락만 여기만 딱 여기만 하얗고 몸통은 다 검정색이에요. 그럼 날라랑 매직이 대거는 어때? 걔네들이 밥 주라고 할 테고 이런 습성이 엄청 많아요. 왠지 알겠어요. 저는 딱 걔네들 3살이었어요.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누가 더 좋아? 고양이요. 고양이가 왜 더 좋아? 귀엽잖아요. 강아지는 어때? 강아지는 가까이 붙어서 너무 괜찮아요. 강아지는. 고양이를 키우게 된다면 어떤 고양이였으면 좋겠어? 불쌍한 고양이요. 저는 동물농장이란 TV가 나왔는데 죽어있는 고양이도 나오고요. 그리고 완전 슬픈 고양이도 나와요. 빨랫줄에 목이 걸려있는 고양이요.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안타까운 친구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다. 그냥 주먹질만 했어요. 너무 화났어요. 저는 맨날 화나면 엄청나게 화나면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딱 제 거 유모차 거기에 고양이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유모차에 주은이 자전거 캐리어에 고양이가 살아요. 그 얘기는. 고양이를 키운다면 몇 마리를 키우고 싶어? 딱 한 명이요. 많으면 갑자기 밥 내 거라고 싸울 수도 막 있잖아요. 전 한 명이 좋아요. 친구들은 주은이 아빠가 강형욱 훈련사인 거 알아? 학교에서 저는 강형욱 훈련사라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냥 따라오라고요. 형아도 와요. 네, 그리고 누나도요. 아빠처럼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 저는 어른 돼서 미술학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빠가 어떤 거 하고 싶은지 물어. 아빠가 하늘로 던져주는 거 진짜 좋아해요. 팔 벌리고 여기 잡고 딱 했는데 무거워서 이제 안 돼요.
어릴 때만 진짜 잘했는데 아빠. 아빠 출입금지를 방문에 붙여뒀어? 어, 네. 아빠가 어릴 때 엄청 괴롭혀서요. 그냥 짜부시키고 그래서요. 근데 우리 아빠는 어기고 있어요. 계속 출입금지인데 계속 들어와요. 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강아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입니다. 그럼 유튜브 친구들에게 인사해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고양이 좋아하네. 이 고양이, 주은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과격한 개들하고 많이 놀아봐서 그 말리노이즈나 뭐 보더콜리나 이런 애들의 그 투박하고 막 퍽퍽거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살포시 다가오잖아요. 그게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바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가 얌전해서거든요. 얌전해요. 엄마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고양이 입양하면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기억하네요. 그걸. 우리 아들이 애인 줄 알았더니 또 생각이 있네. 우리 아들이. 그게 참 놀라운데. 무조건 키울 거기는 한데 시기는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집이 좀 작아서 아마 내년 후반기에 이사 갈 것 같은데 그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고양이 키우자고. 예, 2층에서만. 왜 1층에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키워도 되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네. 그러면 마당에 나가면 되나? 밖에 탈출하면 어떡하지, 고양이가? 주은이의 마음이 그랬구나. 드디어 궁금증이 해결됐다. 누나, 이게 바로야? 아니. 그러면? 고양이. 고양이는 주인이 옆에 있어 있게 해야 되겠다. 고양이가 귀가 커있지? 앞으로도 주인이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는 멋진 아빠가 되어야겠다. 오늘은 고독하지 않은 하루였다.